대박은 늘 옆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직쿠킹 TV의 요리 연구가 대령 숙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알배기 배추를 이용해서 겉절이 다대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되게 좀 독특한 메뉴들, 그리고 독특한 풍미를 지닌 다대기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저는 갈치 속젓을 같이 사용을 해서 풍미를 높이고, 갈치 속젓의 그 깔끔하면서 감칠맛 나는 맛, 네, 그거를 이용해서 오늘 겉절이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모두 마음에 준비하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이 조금 목사 같았었나요? 네, 제가 생각해도 좀 한참을 옆에서 웃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재료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배기 배추를 먼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찬밥이에요. 네, 풀 대신에 찬밥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이쪽에는요 사이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오네요, 마법의 가루. 미원의 그 편견을 좀 버리세요, 조미료에. 자, 그리고 백설탕, 새우젓,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갈치 속젓이에요. 네, 갈치 속젓. 자, 그리고 멸치 액젓, 그리고 다진 생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오늘 배하고 사과를 믹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예, 농사진 고춧가루예요. 예, 고춧가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알배기 배추를 절이는 소금, 네, 천일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믹싱 볼, 뭐 거품기, 깔끔이, 그리고 믹서기도 필요하고요. 오늘은 뭐 이것저것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배추부터 한번 절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배추를 이렇게 반으로 우선 잘라놨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반으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또 한 번 반으로, 네, 잘라주세요. 우선 자,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또 잘라주세요. 자, 배추 절이는 건데요, 지금 앞에는 이제 믹싱볼을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종을, 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이게 떨어지겠죠? 잘. 자, 앞에 종을 제거를 해주세요. 속이 꽉 찼네요, 배추가. 네, 이렇게 앞에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종 부분을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한 겹씩 떼어서 절여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하면은 조금 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절여 줄 거예요. 그래서 믹싱볼에다가, 네, 담아 놓고 절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여기서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잘 떼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으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 정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추는 제가 손질을 해서 다 잘라놨어요. 크게 드실 분들은 크게 그냥 통으로 해서 반만 잘라서 절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소금을 준비한 소금, 절인 소금 위에다가 살짝 우선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뿌려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한 번만 우선 잘 섞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예, 밑에까지만 좀 잘 내려가게 잘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 친구는 이제 상온에서 2시간 동안 절일 거거든요. 예, 너무 많이 절여도 예, 너무 순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또 식감 같은 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딱 2시간만 절일 건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예, 물이 이제 밑으로 생기면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절인 배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인터넷에서도 많이 싸잖아요. 예, 그거 사다가 다대기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 배추를 절였을 때는요, 얘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면은 사실 물도 생기고 또 숙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겉절이는 사실 숙성이 되면 별로 맛이 없거든요. 바로바로 해서 먹어야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 친구를 2시간 절이고 물에다가 한 두세 번 정도 헹군 다음에 물기를 쫙 빼서 김장용 비닐봉투에 밀봉을 해서 냉장고 보관을 하셨다가 없을 때마다, 이제 다대기가 있으니까 없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다대기를 넣고 쪽파나 뭐 다른 야채들하고 같이 해서 무쳐서 바로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뭐 아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이렇게 좀 절여서 미리 물기를 빼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언제든지 꺼내서 한 끼 한 끼마다 이렇게 꺼내서 바로바로 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추를 이렇게 절여 놓고 이제 우리 이제 다대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다대기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겉절이 다대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 다섯 가지 재료들을 전부 믹서를 해야 돼요. 네, 갈치 속젓, 그리고 새우젓, 그리고 아까 과일 재료들하고 밥, 그리고 요 사이다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이 사이다가 추가가 되면서 같이 잘 갈리도록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전부 다 한번 넣고 믹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재료들은 다 넣었고요. 믹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믹서가 다 됐어요. 밥알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곱게 갈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믹서한 거를 먼저 믹싱볼에다가 다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곱게 좀 믹서가 됐어요, 지금. 자, 여기에 이제 재료들을 전부 다 넣으시면 돼요. 네, 멸치 액젓, 그리고 백설탕, 그리고 미원, 생강, 그리고 간마늘.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선 고춧가루를 넣기 전에 분말부터 잘 풀어주셔야 돼요. 먼저 자, 이렇게 잘 풀어줍니다. 먼저 그리고 이렇게 분말이 잘 풀렸으면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다대기를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고춧가루요. 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잘 저어 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기가 막힌 네, 겉절이 다대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선 배추를 절여야 되니까 배추를 전부 절이고, 배추를 2시간 절이고 나서요,
흐르는 물에서 한두 번, 세번 정도, 헹궈 주시고, 그리고 체에 받쳐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마무리를 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는요, 두 시간을 절여서 제가 한번 물에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헹궜어요. 그래서 먹어봐서, 간이 안 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추를 잡고 이렇게 부러뜨려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부러지지가 않을 정도까지 절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 구부러질 정도. 그래야지 식감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전부 다 넣고요. 뭐 다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짜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색깔 보면서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조금만 넣어볼게요, 우선. 자, 이렇게 넣고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쪽파라든가 다른 야채들, 뭐 고추 뭐 같이 넣어서 버무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저는 그냥 배추만 갖다가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자, 색도 잘 나왔고요. 간도 엄청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감칠맛이 다대기가 너무 끝내줘요, 지금. 갈치 속젓이 들어가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요. 네, 요거 집에서 만들어서 만약에 식탁에 내놓으면 뭐 진짜 개는 감추듯이 그냥 나갈 거예요. 자, 이거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거 한번 묻혀볼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인 배추를 식히셔도 되고요. 이 다대기만 만들어 놓고 냉장고 보관했다가 사실상 냉장고 들어가면 이 김치다대기 같은 경우는 한 달도 넘게 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시고, 그리고 배추만 사실 절이든지 아니면은 절인 배추를 식혀서 준비를 해놓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버무려도 색깔 좋죠? 이렇게, 색깔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겉절이. 제가 이쁜 접시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색깔 너무 좋아요. 오늘 저녁에는 보쌈 좀 삶아야 되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다대기만 준비해 놓으시고, 배추만 절여서 놓으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신선한 겉절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